서울 충현교회에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104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선 교단 운영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첫날 개회예배 직후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김종준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김종준 총회장은 개혁을 통해 교단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104회기는 회복을 위한 구조를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총회가 장자교단으로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조국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섬기며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총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총회의 회복입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 가운데 특히 총신대학교 정상화와 여성사역자 강도권 부여 등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총회는 반기독교 세력대응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격상하고 총신대와 각 신학교에 올바른 동성애 교육 강좌를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위협이 되는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하자는 안건은 올해도 부결됐습니다. 총대들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 사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안건에 대해 1년 더 연구한 뒤 보고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문제는 재단이사 전원의 공개 사과로 마무리됐습니다. 총신 전 재단이사 및 감사 전원을 총회 석상에서 사과키로 하다. 이분들을 총회에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박수로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일로 인해서 다른 핸디캡이 없도록 그렇게 원인 무효해 주시면. 4박 5일간 이어지는 총회에선 목사 장로 은퇴 연령을 75세로 연장하는 안건과 총회 총무직을 대외 총무와 대내 총무로 이원화하는 안건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